155페이지 겸업입니다. 거기 법 14조에 있는데 이 겸업이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됐고 올해도 80%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똑같지만 안 내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응용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이 겸업이 돼서. 자, 그러면 156페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겸업인데요. 즉, 그 다음 페이지는 보면 법인의 겸업이고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은 식당업을 하면서 중개업해도 됩니다. 근데 법인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왜 법인을 안 되게 했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개인보다 자연인보다 법인은 자본금도 5천만 이상 돼야 되고 훨씬 더 요건이 까다로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큰 회사 만들었는데 왜더 못하게 하냐, 오히려 더 많이 하게 해줘야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 개업 공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 공개사가 다 망하게 되겠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법인만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 버리면 외국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로 WTO에 제소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법인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의하면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금 그냥 법인이라고 해놨어요. 외국 법인이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는 곧 아마 올해까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곧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법인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인들도 외국에는 개방하면서 왜 우리나라 법인은 육성을 안 하냐 이렇게 자꾸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은행이나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군데서 롯데마트 뭐 이런 데 여러 군데서 지금 중개업계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데는 전부 시세표를 다 가지고 있죠, 전국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 2층에 가면 대부계 대출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중개 코너 해가지고 하나 부스 만들어가지고 앉아 있으면 손님들 찾아온단 말이에요. 공신력이 있잖아요, 은행이. 그런 데서 만약에 지점 분사무소 모집하면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분사무소가 지금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하나 먼저 선점해버리면 다른 사람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계 판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한 3년 안에. 한 3, 4년 남았어요, 지금. 지금 8만 5천 개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 중개사무소는 제가 볼때 2만 개 밑으로 줄어듭니다. 다 대형 법인으로 흡수 통합된다고 이제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7페이지 법인의 겸업인데 겸업할 수 있는 것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즉, 한마디로 말해서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안 되니까 외국 법인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시험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 대신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되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임대업이 돈 되잖아요, 관리업보다는. 근데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해도 되죠? 법인은 안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외국 대형 법인들은, 외국에 있는 법인들은 개발업이 가능합니다. 즉,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한다고, 그게 개발업이죠? 그래가지고 분양이 다안된건 임대업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대형 법인들은 독일 같은 데는 보니까 평균 100명 이상이 근무해요, 중개사무소에. 그러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처럼 중개 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고 거래가 안 돼버리면 월급도 못줄거 아니에요. 그럼 고정적으로 월세 그 임대 사업도 하니까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야 직원 월급을 줄수 있겠죠, 중개가 좀안 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대업도 안 되니까. 그 외국 법인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분양하고 남는 거 있으면 임대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업을 못 하도록 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개발업은 안 되고 상담업만 할수 있어요. 상담. 컨설팅만 해줄 수 있어요. 이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만 있고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건안 된다고요. 개발업은 안 된다고요. 사실은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이라는 거 디벨로퍼라고 명함새기 다니는 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입니다. 뭐 임야를 사가지고 그걸 대지로 만드는 것도 개발이죠. 용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죠. 또 대지를 나대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도 개발이죠. 이런 개발업은 못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수 있어요.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신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게 바로 뭐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잖아요. 파리바게트 트레주르. 지금 골프존이 대전에 본사가 있죠? 이 골프존이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천억 넘게 벌었잖아요. 대표이사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다고요. 지금 골프존이나 파리바게트 트레주로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중개업계에도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닥터아파트, LBA 법률중개사 뭐 그런 거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가입 안 해도 지금 중개업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형 법인들이 들어오면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동네 빵집 다 없어졌잖아요. 스크린 골프도 골프존이 지금 세계적으로 골프존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골프존을 대적할 저도 옛날에는 스크린 골프 뭐 하루에 18시간도 쳐보고 했는데 지금은 안 친 지 몇 년 됐지만 처음에 생기고 그 골프존 가보니까 다른 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 다 없어져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골프존 기계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제 중개업도 마찬가지에 그런 대형 법인 아직 뭔지 우리나라에 없어요. 현재는 현재 없지만 골프존처럼 그런 게 나타난다고 앞으로는. 그래서 거기 가입 안 하면 이제 중개업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가맹점 이런 데 가입하면은 그럼 가맹점 가입비를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LBA 법률중개사 이런 데는 보면 1년에 99만원 받아요. 근데 99만원 받아도 뭐 잘 되면 거기 가입 꼭 해야 되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 하나 안 하나 별 지금 영업 실적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가입해보고 다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 해봐야 뭐 괜히 돈만 99만원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앞으로는 하지 않고는 가맹점 가입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가맹점업 즉 프랜차이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고 직접 분양업은 못합니다. 분양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을 대신하는 거죠. 직접 지어가지고 분양해야 돈이 되잖아요. 많이 남는데 분양 대행해봐야 뭐 한 개당 뭐 500만원, 1000만원 이게밖에 안 남아요. 한 개 분양 대행해봐야 대신해봐야 그 크게 돈 내는 건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분양 대행하는 거 이거 그럼 개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할 수 있죠? 대전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는 가보면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 뭐 지하철에 많이 붙여놨던데 실입주금 500만원부터 입주 가능 해가지고 플랑카드 붙여놨어. 이게 나가고 이런 거 뭐 다세대 같은 거 지어놓고 그 제가 전화해보고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꼭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가보고 들어가보고 다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기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안 당하거든요. 그 물어보면 실입주금 5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럼 한 500만원 하면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 된다 하더라고요. 얼만데 분양가 물어보니까 9900만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8000만원 대출받고 뭐 저 전세 얼마에 살고 있는데 묻더라고요. 3000만원 살고 있다니까 전세금 빼고 대출 6000만원 받고 나머지 500만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가보면은 딱 하나밖에 회사 보유분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나 혼자만 불 켜고 있어. 다른데 불 다 꺼져가지고 혼자 지금 하나 남았다고 회사 보유분 하나 남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럼 분양할 때 그런 거는 대행할 때 내가 지금 19가구를 분양하여 그러면 최고 좋은 거부터 분양하겠어요? 안 좋은 거부터 하겠어요? 안 좋은 거부터 해. 안 좋은 거부터. 좋은 거부터 한다고요? 좋은 거부터 해놓으면 안 좋은 거 나중에 분양하도 못해요. 하나 남으면 안 좋은 거부터 다 하고 최고 좋은 거는 이제 이거는 회사 보유분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좋은 거 보세요. 지금 다른 거 다 안 좋은 것도 다 나갔는데 이렇게 좋은 층수 뭐 예를 들면 3층이면 2층이 거의 최고 좋죠. 3층짜리면 1층 3층은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보통 없으니까 3층짜리면 그럼 한 2층이 거의 최고 좋죠. 대부분 1층은 좀 그렇고 2층 이런 거는 이제 최고 나중에 분양한다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맨 안 좋은 거부터 다 하고 이제 진짜 맨 마지막에는 최고 좋은 거 분양한다. 그럼 최고 좋은 거는 분양하기 쉽잖아요. 다른 거 다 나가서 사람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회사 보유분 뭐 계약했다가 취소해가지고 지금 하나 딱 나온 건데 이거 지금 빨리 안 하면 없다 하고 그 또 재밌어. 이거 해보니까
밖에서 그 알바 전화하는 알바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상담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 밖에서 딱 보고 있다가 손님 들어가면 바로 밖에서 전화 와요. 지금 계약하려고 그 막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온다. 그러면 전화 아 지금 손님 계약하려고 하니까 혹시 안 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려. 그럼 또 전화 온다. 좀 있으면 막 그럼 계속 전화번호 울리는 거야. 이거 와 이거 내가 안 하면 이거 불안하다. 다른 사람 금방 계약 나갈 것 같다 이런 느낌 들도록 그런 알바들도 있더라고요. 전화하는 알바 그 분양 사무실로 땅 저 땅도 보러 많이 다녔어요. 실무하면서 별거 다 해봤어요. 강원도 땅 보러 많이 갔어요. 메밀 봉평 뭐 메밀꽃 축제하는 데 많이 가봤는데 같이 그 다닐 때만 계속 전화와 땅 사달라고 그 사람한테. 근데 딱 보고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화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어디서 시간대별로 계속 전화하라고 시켰나 봐. 그러니까 전화 많이 온다고 그게 꼭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분양 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분양 대행할 수 있다. X. 농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있다. X입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만 한다고.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만 할 수 있다고요. 5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 중에서 중개인은 안 되고요. 만약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6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즉 이삿짐센터 알선 도배업체 알선만 됩니다.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하고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 그 법인을 이용한 손님들에게는 싸게 50% 할인해주고 이러면은 개인 기업권계사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겠죠. 지금은 우리 중개 수수료는 지금 카드 끊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대형 법인이 들어오면 이제 신용카드, 뭐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면서 국민카드, 무이자, 할부, 우대 막 이렇게 포인트 적립해주고 이러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신용 그럼 지금 우리 공인계사법에 공인계사법이든 여신금융업법이든 신용카드 사용을 안 하는 게 법 위반일 거 아니니까 여신금융업법. 위반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안 하는 게 위반이다 아니다. 가맹점 가입을 안 하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가입을 해놓고 현금하고 차별하면 그거는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용카드를 현금하고 차별 대우하면. 근데 아예 가입을 안 하면 상관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권계사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해도 돼. 근데 다른 사람 다 했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겠죠. 옆에 식당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옆에 식당 다 했는데 카드 가지고 돈 없다 현금은 없다 카드밖에 없다 하는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받을 거냐고 돈 갚으리면 다음에 와서 줄게 하고 가면 와요 안 와요 다음에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올 갠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밖에 없어. 근데 중개보수는 안 한,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저도 이게 해보니까 돈 없다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그냥 가면은 뭐 나 돈 돈을 다른 거 그 항상 잔금 치를 때는 그래서 현금을 쪼개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 수표 뭐 1억짜리 하나만 가져와 버리면 돈 못 받아요. 현금을 쪼개 와야 된다고 100만 원, 10만 원 단위 이런 거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걸 가져와야 돼. 그래야 뭐 그 관리비 정산하고 뭐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나중에 중개 보수 줄 건 없어. 아유 돈이 모자라는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확인 설명할 때 중개 보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미리 다 설명하죠. 가져오라고. 근데 뭐 저도 하면서 그냥 없다고 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다음에 달라고 보내니까 다 주더라고. 아직까지 떼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놔놓고 그냥 그럼 뭐 자꾸 싸워봐야 어차피 돈 없는 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돈 그 집에 들어가서 누울 수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가서 주세요 하면 안 줘요. 안 준다고 바로 또 내일 전화하기도 그렇더라고. 그냥 한 일주일 이렇게 나눠도 안 주고 뭐 한 열흘까지는 거의 참아봐요. 그러면 모르고 잊어먹고 안 주는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 전화하면은 이제 딴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하고 뭐 잘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기가 아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대부분은 돈 달라 소리 대놓고 돈 달라 하면 우리나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조그만한 돈은 주는데 이제 막 너무 돈이 커지면 1000만 원 넘고 이러면 안 줄 가능성이 많죠. 초과해서 약정한 거는 한 100만 원까지는 거의 잘 주더라고요. 자, 다 했습니다. 그럼 3번 겸업에 대한 보수인데요. 겸업에 대한 보수. 중개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만 이 겸업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겸업하고 받는 거는 많이 받아도 된다고요.
분양대행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보통 분양대행하면 빌라 이런 게 다 가구, 다 세대 이런 게 거의 500만 원을 받아요. 한 개 분양대행하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받아요. 그 대신에 이 분양대행업자들이 그 우리 아파트 가면 모델하우스에 치마 찢어진 거 있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이거든요. 시공사 직원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광고비까지 그 모델하우스 운영비까지 다 그 분양대행사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게 약정을 맺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석 달 안에 80% 이상 분양 안 되면은 그냥 그만두고 나가기로 이런 게 약정이 다 돼 있다고요. 근데 약속은 다 다르지만 1년, 2년이고 계속 작권자가 분양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딱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몇 퍼센트 이상 분양해야 된다. 못하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나간다. 이런 게 약정이 다 돼 있다고요.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분양대행사들이 막 자기가 그냥 하나씩 떼안고 대물변제하고 막 이렇게 하죠. 대물, 예를 들어서 공사비 이 줘야 될 거 그냥 물건으로 다 줘버린다고 대물변제라고 하잖아요. 그 물건을 대신 주는 거 뭐 아파트 지으면 인테리어 한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거기 다 현금을 안 주고 대부분 미분양되면 아파트로 다 줘버려요. 그럼 대물로 받은 또 그 업자들은 또 그걸 싸게 또 개업공개사한테 팔고 이래요. 그러면 개업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 100% 잘 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분양 안 되는 단지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돈 벌려면 개업공개사 어디 개업하는 게 좋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A, 여기 A단지는 분양이 지금 50%도 안 됐고 여기는 100% 다 됐어요. 분양이. 어디 들어갈 거냐고 개업하려면 똑같은 입지 조건이라면 분양 안 된 데 들어가야 되죠. 분양 안 된 데 가면은 분양 대행해주면 돈을 많이 받아도 위반이 아니라고요. 임차인만 넣어줘도 그 분양 그 건설회사에서 돈 많이 줘요. 최소한 한 100만 원 이상은 주더라고요. 왜냐면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된 데 들어가야 된다고 개업하려면 분양 100% 잘 되는 데 들어가면 별로 뭐 수수료밖에 중개밖에 할 게 없잖아요. 분양 대행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하고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분양대행하고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삿짐센터 알선하면 뭐 저는 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아봤어요. 이삿짐센터 알선하면 도배업체 알선하면 저는 10% 받아봤어요. 그 1,000만원 올 리모델링 완전히 올 수리하면 2,000만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200만원 받아봤어요. 그 소개시켜주고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받아도 돼. 200만원, 300만원 주면 받아도 돼. 상관없다고요. 소개시켜주고. 상관없죠? 중개수료, 중개보수가 아니라고. 이거 겸업하고 받는 돈은 권리금 알선하고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했죠? 중개보수만 많이 못 받는 거예요. 많이 받아도 된다. 159페이지 맨 위에 특수법인의 겸업. 특수법인, 예를 들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이런 게 특수법인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이라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 플러스 농협 업무만 할 수 있고 이런 특수법인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업 좀 전에 했는데 또 나와 있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인은 안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중개인은 안 되고 개인 중에서 중개인은 안 되고 또 이 경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은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 수수료도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받아야 됩니다. 거긴 또 수수료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보수라고 안 고쳤어요. 그러면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말고는 나머지는 중개인도 다 할 수 있죠. 중개인도 이삿짐센터 알선할 수 있죠.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업도 할 수 있습니다. 160페이지 문제 밑에 보겠습니다. 25회 때 나왔다고요. 옳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1번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아까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개시키는 것만 된다고요. 이삿짐센터 알선하는 것만 된다고 직접 운영해가지고 싸게 해주면 안 된다 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형법인이 이삿짐센터까지 직접 운영해가지고 자기 손님한테 싸게 해주고 그러면 개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3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했죠?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4번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지급할 때 했죠. 겸업 제한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답이네요.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고용인을 현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고용자 반대말입니다. 사용자, 고용자 반대말이고요. 사용인. 옛날 사용인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고용된 사람입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현업에서는 직원을 뭐라고 불러요? 직원님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고 현업에서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뭐라고 불러요?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보고 부르는 게. 중개보조원님 이렇게 불러요? 그 직원들 보고. 실장이라고 부르죠. 실장. 여자는 실장. 그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우리 동네는 그 원룸 저 오산에 보면 월동의 원룸주택 그 한데 거기는 부장이라고 부르더라고.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는 실장이라고 부르고 남자는 부장. 지금 저는 그 사무실에 지금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 명함에 제가 공인중개사 이사 이렇게 세 개 다니고 있어요. 그 이사라고 하니까 왠지 좀 지분이 있는 것 같고 돈을 투자한 것 같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상무 하면 술상무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사인데 이사도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장, 부장, 이사, 실장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주, 즉 사용주 또는 사용자, 사장의 지배하에, 즉 오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업무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뭐 이사라고 명칭을 붙여도 직원은 직원입니다. 고용인입니다. 자, 고용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고용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 2조 용어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죠.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용인인데 고용인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러면 다시 그 161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고용인의 의의 및 종류. 종류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162페이지 고용입니다. 고용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지 인원수 제한은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은 고용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미 고용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2개월 안에 잘라야 된다고요. 만약에 교도소 잡히가거나 하면은. 자, 2번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양가로 1번 고용 신고는 우리 책에는 길게 적어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 신고는 옛날에는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옛날에는 해고 신고라고 해서 해고. 근데 해고라는 말이 왠지 좀 거부감을 느끼죠. 잘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안 좋잖아요. 보통 보면 뭐라고 그래요? 중개사무소 다닌다.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러워서 그만뒀다 하고요. 사장한테 물어보면 잘랐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인 단어 고용관계 종료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에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근데 미리 업무 개시 전에 미리 고용신고하는데 고용관계 종료는 사후에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이 직원들이 그만둘 때 미리 그만둔다고 말해요 안 해요? 예? 보통 그 일반 회사라면 하는 게 상도의에 맞는데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갈 때는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월급날 그냥 월급 받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미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후에 사후에 10일이니 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우리 시험에는 물론 뭐 안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하려면 미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다 잘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 다 치워버리고 없더라고. 이제 대기발령이에요. 지금 뭐 대기발령? 대기발령을 뭐라고 하더라. 이게 공무원들은 뭐 다르게 부르는 게 있던데 일반 직장은 저는 대기발령도 받아봤는데 책상이 없더라고. 뭐 있을 데가 없어. 밥 먹으려 해도 아무도 점심시간 되니까 아무도 밥 먹...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오늘 대기발령 나니까 아무도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완전 왕따되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냥 월급 한 달 월급 더 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못 나갔어요. 나갈 수도 없는 게 책상도 없고. 그 원래대로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해고하려면 한 달 월급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뭐 그 꼭 소송해서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은 1인 사업장도 지금 적용되죠. 근로기준법이. 원래 적용돼요. 1인 사업장도. 근데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다 그냥 그만두버린다고 스스로. 못 같이 근무하면서 그 숨을 못 쉬게 만들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하는 것마다 계속 잔소리하고 왜 그렇게 하냐. 사람 하면 그 못 다녀요. 계속. 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이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자기가 그만두면 돈 못 받고 그건 해고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라라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한 달 월급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오지 말라 소리 하지 말고 뭐 하면 계속 시비 걸으라고 왜 그렇게 하냐 똑바로 못하냐 계속 그러면 스스로 내일부터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월급 줄 필요 없잖아요. 한 달 더. 자 어쨌든 결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고용신고하고요. 해고신고 즉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에 10일 이내 한다. 그게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서식은 양가로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신고서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서식에 의한다. 예, 서식이 그러니까 고용 신고서 서식 따로 있고 해고 신고서 서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돼 있다고요. 그 말이에요.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돼 있다. 또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장등록신고서도 같이 돼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도 서식 하나에 같이 돼 있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서와 같이 돼 있어요. 그게 있네. 미리 한번 봅시다. 165페이지에 서식이 있네요. 165페이지 맨 위에 서식 보세요. 그러면 그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고용신고하면 고용에다 체크하면 되겠고 그 네모 돼 있죠. 거기다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네모를 동시에 체크할 수는 없겠죠. 고용신고도 하면서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못하겠죠. 위에 있는 박스는 둘 중에 하나 체크하면 될 것이고요. 밑에 인장등록은 고용신고는 인장등록도 같이 하면 되겠죠. 고용관계 종료신고하고 인장등록을 같이 신고하진 않겠죠. 처음에 고용할 때 인장등록 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 서식이 하나로 같이 되어 있다.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등록 인장 도장 찍는 란이 있죠. 거기 165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오로 출제됐는데요. 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논란이 여전히 있죠. 여지가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식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더라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기출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163페이지 양갈 5번 위에 협회 통보입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주도 했고 조금 전 시간도 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게 6가지 있었다고요. 이런 그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등록증 교부한 때,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 행정처분을 한 때 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양가로 6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이게 고용신고 현실적으로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왜 안 할까요? 고용신고를 하면 4대 보험을, 이 문제는 맞는지 보세요. 고용신고를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고용신고를 안 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해줘도 된다. 오냐고 X냐고요. 고용신고를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고용신고 안 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OX. 엑소 손들어 보세요. 엑소. 엑소 손들어 봐요. 네, 엑스입니다. 우리 고용 신고와 상관없이 4대 보험은 4대 보험법에 의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국민 건강 보험법에 의해서, 국민 연금 보험법에 의해서 가입하는 거지 우리 고용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고용 신고를 안 하면 고용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진 않겠죠? 고용 신고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거의 고용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8만 5천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고용신고를 한 사람이 1,3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고용신고를 안 하고 근무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고용신고 하시라고 직원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직원이 근무하고 그만두면서 사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만두면서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한다고, 나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때까지 고용신고 안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용신고하고 그만둘까요? 이렇게 민원 제기해버리면 업무정지잖아요. 굳이 그런 약점을 직원한테 보일 필요가 없죠. 그 고용신고하고, 고용신고해도 4대 보험을 만약 가입한다면, 요즘은 두루누리라고 있어요. 두루누리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두루누리 치보면 두루누리 국가에서 사용조 보전분을 다 대줍니다. 그 국민연금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은 9%고 국민건강보험은 5%고 나머지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0.몇%가 돈 몇백원밖에 안 돼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사장 낼 거는. 그럼 직원이 반부담하잖아요. 그 지금 반부담할 거는 미리 근로계약을 적어야 되겠죠. 월급을 만약 100만원 주기로 했으면 거기서 사대보험은 떼고 준다. 이거 미리 약속하면 그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일반 직장 단위도 다 4대 보험 떼요 안 떼요?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떼지만 또 중개사무소에는 안 떼는 줄 알고 있을 거니까 물어보면 돼. 직원한테 4대 보험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여자분들은 가입한다 하겠어 안 한다 하겠어요? 대부분 안 하는 분이 많아. 왜냐하면 남편이 4대 보험 내고 있으면 굳이 또 낼 필요 없잖아요. 두 번 안 내도 되죠? 안 한다고 하면 상관없고요. 내게 또 그 지역 의료보험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겠다는 사람한테만 가입해주면 돼. 물어보고 안 하겠다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해줄 필요, 억지로 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입하더라도 지역의료보험 하는 사람 하겠다고 하면은 해주고, 그 사업자 부담부는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본인 부담부는 그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월급이 만약 100만원, 100만원에서 네 사장 부담부는 내가 낼 테니까 네 근로자 부담부는 네가 네 월급에서 뗀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근로계약서에 적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딱 월급은 며칠 날 어떻게 한다, 명확하게 문서로 적어주면 근무하는 사람도 기분 좋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칼같이 월급은 지켜야 돼요. 그렇게 월급 들어온 거 가지고 다 그냥 올 때마다 다 사장이 다 써버리고 그럼 불안하다면 직원이 지금 다 써가지고 나중에 내 월급 줄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대보험이 그렇더라고. 사장 혼자 근무하면 이게 지역의료보험을 해도 되고 그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직원하고 사장도 같이 그 뭐라는 직장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직장의료보험 하는 게 좀 더 싸죠. 대부분 보면 지금 저는 직장의료보험이에요. 월급 40만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명박이도 대통령 되기 전에 2만원 냈어요. 국민건강보험료 저도 2만원 내고 있어요. 40만원이니까 5%니까 4, 5, 20, 2만원 내잖아요. 많이 내는 거예요 2만원. 그럼 국민연금은 9%니까 4, 9, 36, 36만 36,000원밖에 못 내고 싶어도, 더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요. 내고 싶어도. 그거는 돼요, 안 돼요? 월급도 받고 이게 종합, 저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종합합산가세요. 지금 월급 받는 걸 월급 받는 대로 학원 강의하는 것도 다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다 뗀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럼 종합합산가세에서 신고하면 상관없어요. 월급 받는 거 얼마 있고 40만 원 있고 나머지 또 이소득 있다 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원 웬만하면 고용하면은 사대보험을 원하면 가입해 주라고요. 만약에 사장이 되면. 그 위반 시 제재가 바로 업무 정지라고 고용 신고 안 하면 고용 관계 종료 신고 안 해도 업무 정지죠. 자, 그다음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163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 페이지 중개 보조원 있는데 아까 다 말했어요.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또는 보조,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166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1번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그 다음에 민사 책임은 양가로 1번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업무상 행위해야 되고요. 3번은 부진정 연대 채무. 그 다음에 167페이지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168페이지 형사 책임. 양벌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책임, 즉 개업공개사 책임, 고용자 책임, 사장 책임입니다. 고용자, 사용자, 개업공개사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 큰 제목만 보니까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워요, 책임이? 과실이? 무과실이 더 무거워요.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직원이 잘못했다면 사장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은 사장의 과실이 없으면 직원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무과실이 더 무거운 거죠. 민사 책임도 사용자 책임, 즉 고용자 책임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 제15조 1항에 보면, 15조 2항에 보면, 1항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행위는 그냥 사장 행위로 본다고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은, 민법 756조 사장 책임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입니다. 민법 756조 그 법조문 어떻게 찾아본다고 했어요?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법제처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법령정보 들어가서 민법 쳐가지고 756조 찾아보면 돼. 어떤 분은 찾아라고 했더만 민법 756조를 법 이름에다 적더라고요. 그러면 안 나와요. 법 제목을 적어야 돼. 민법이라고 쳐야 돼. 그러면 1조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1118조까지. 그럼 756조? 거기서 다시 756조 검색하면 되겠죠. 756조 후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사용자, 고용자, 사장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공인중개사법이 더 무거운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은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법 1조 목적, 재정목적, 국민경제 이바지, 넓은 의미로 보면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가 같은 의미죠. 그래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직원이 잘못이 있다면 사장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행정상 책임이라는 것은 즉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근데 양벌 규정, 이거는 형사 책임은 아까 양벌 규정은 그게 168페이지에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액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즉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벌금형 내모.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게 바로 뭐예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벌금은 과실이 있는 경우만 벌금을 받는다고요. 맨날 교육해가지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 받지 않는다고, 직원 잘못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민사 책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의뢰인한테 직원이 1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요? 잘못한 직원만 배상 책임이 있다. 사장, 직원이 잘못했지만 사장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 직원하고 사장하고 둘 다 책임이 있다. 답이 뭐냐고요? 직원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1억 손해를 입혔다고요. 그 손해배상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1번 잘못한 직원 고용인에게만 있다. 2번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직원은 책임이 없고 그를 고용한 사장 책임만 있다. 3번 고용인하고 사장하고 둘 다 책임이 있다. 답이 뭐냐고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 예. 만약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직원 되는 게 낫겠죠. 직원 돼가지고 한 건 하면 나는 책임 없고 사장이 다 책임지니까. 자본주의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명 죽이면 그 가족까지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책임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잘못한 자기만 책임을 진다고요. 살인범, 신창원이 뭐 이런 거, 탈옥범, 살인범이 있어도 다 그 살인범만 처벌받지 부모나 그 살인범의 부모나 자식은 처벌 안 받죠. 연좌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손해도 원래는 잘못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직원만 손해배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에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이 직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동시에 청구하면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동시에 청구해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한테 1억 받았으면 나머지는 못 받는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주로 이게 이렇게 했으면 청구하면 누가 주겠어요? 이거 1억 청구하면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한테도 청구하고 사장한테도 청구하면 현실적으로 누가 주겠냐고 돈을. 예? 현실적으로는 둘 다 안 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소송 제기하면은 이게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걸 보니까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보니까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 사장, 보험회사, 또 협회면 협회 공제, 협회 세 명한테 동시에 청구해요. 세 명한테 청구하면 누가 줘요, 돈은? 보험회사는 줘야 되지만 판결문이 있으면 개인들은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통은 지급하게 돼요. 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구상권 행사 사장한테 네가 갚아야 될 거 내가 갚아서 달라고 해요. 사장한테 보험을 이 사람이 가입했기 때문에 직원한테는 구상권 행사 바로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사장한테 하면 사장은 또 직원한테, 고용인한테 누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배상했으니까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하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다 직원들은, 고용인들은 돈 없어. 다 빼돌리고 뭐 다 처분해버리고 나면 받을 수가, 구상권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게 바람직하죠. 지금 김주아 앵커 두드려 맞고 그 뭐 바람 피우고 해가지고 이혼하는데 위자료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재산 다시 그 남편한테 13억 5천만 원 주라고 했어요. 왜? 27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 절반은 돌려주라고 했어요. 김주아 이름으로 됐는데 그 재산 기여에 남편 쪽에서 돈 더 많이 됐대요. 27억 그 집 사는데. 그렇지만 반반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네티즌들이 뭐 이런 판결이 있냐, 왜 김주아 다 안 하고 주라고 하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더라고. 위자료는 왜 5천만 원밖에 안 되냐.
이때까지 판결문 보면 20년 동안 두드려 맞아도 1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 김주환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 위자료 20년간 맞아도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매일 두드려 맞아도 끔찍해요. 1천만 원 받으려고 20만 원 버티기 20년 버티기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위자료는 얼마 안 돼요. 보기보다 재산 분할은 그 기책 사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잘 바람 피워서 이혼해도 재산은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라고 한 거예요. 그 김주아가 좀 더 머리가 좋고 이혼할 걸 미리 예측했다면 그걸 빨리 재산 자기 이름 되는 처분해가 다 써버렸으면 다 빼돌렸으면 안 주도 되잖아요. 없으면 지금 다 없어버리면. 근데 이혼하려고 그렇게까지 잔머리는 안 굴렸겠죠. 미리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뺏기잖아요. 반은. 그 여러분들도 구상권 행사 재산 있으면 뺏긴다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뺏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직원으로 갔으면 일단 이렇게 사고 나면 재산 다 처분해야 되겠죠. 빨리 가지고 있으면 구상권 행사 당하잖아요. 빨리 처분해가지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달라 할 거예요. 다 안 쓰고 뭐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예,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고 그래요. 부진정 연대채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민법 용어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좀 어려운데 인터넷에 부진정 연대채무 찾아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검색해보면 되고요. 그럼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직원 고용할 때 너 잘못하면 내가 다 연대보증 써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래도 직원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직원하고 고용계약서 적을 때는 이걸 해놔야 돼.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다 받아놔야 되겠죠. 나중에 도망가면 주소도 모르면 찾아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소도 모르고 근무하고 있더라고. 직원 주소도 모르고 심지어 인적사항도 모르고. 그 계속 근무하다가 그런 거 떼오라고 하면 사이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괜히 처음에 딱 근무할 때 서류 다 떼오라고 그래요. 뭐 재산세 납부증명서 이런 것도 떼오라고 할 수도 있어. 맨 처음에는 그거 떼오라고 해야 돼. 처음에 재산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아니면 전세랑 오면 전세 계약서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근무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처음에 딱 하는 건 좋아. 왜냐하면 이게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런 거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그 대신에 계산 월급 계산만 정확하게 해줘봐요. 다 근무해요. 아무리 그렇게 일반 회사도 다 그렇게 하죠. 고용계약서 다 근로계약서 다 적죠. 저는 회사 금융기관에 들어갔었는데 회사 들어갈 때 전부 연대보증 아예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 뭐 몇 명 떼오라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옛날에는 그 보증보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신용보증보험 보증보험이 있지만 그 재산세 납부증명서 뭐 옆에 보증 다 떼가지고 갔어요. 연대보증인. 그 내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연대보증 쓴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죠. 회사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게 민사책임입니다. 이게 민사책임 하나 봤고요. 아까 행정상책임, 민사책임은 무과실책임,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라고 했어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과실이 있으면, 사장 과실이 있으면 교육도 안 시키고 맨날 내버려 뒀으면. 자, 그러면 169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뭐 이게 이중 소속 안 된다고 했죠? 이중 소속이잖아 이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다 안 된다고 했죠? 이중 직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2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틀렸죠? 3번 보조원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보조원은 확인 설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중개업무를 못하는데 설명을 못하는데 도장을 왜 찍냐고요. 근데 시험에 또 이렇게도 나왔어요.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하는 것은 공개사법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이게 출제됐다고요.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못하죠. 중개보조원은. 근데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시험에 법에는 우리 법에는 위반이라는 말도 없고 위반 아니라는 말도 없어요. 또 서명 날인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해석상 민법에 법 해석이 있어 한목적성, 법제정 목적에 타당하게 법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뭐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은 아닙니다. 위반, 왜냐면 이게 이 법이 국민재산권 보호를 있는 거잖아요. 어뢰인들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이 개업공개사 보호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뢰인들한테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안 찍으라는 말도 없는데 한 명 더 찍었어요.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해서 어뢰인한테 피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어뢰인은 오히려 유리해요. 왜? 중개보조원이 도장 찍어놨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민법이 자기가 했다는 걸 자기가 뭐 했다고 입증하고 도장 찍은 거잖아요. 계약서에. 그럼 자기도 관여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민사상 민법상 공인중개사법상 설령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압류해가지고 경매 넘길 수도 있겠죠.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의무는 없어요. 보조원이 찍어도 위반은 아닙니다. 단 누구하고 함께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해야 되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도장 안 찍고 중개보조원만 도장 찍는 건 위반이죠. 사장은 항상 결제를 해야 돼. 결제. 사장이 결제해야 되잖아. 사인해야 되잖아요. 사장은 반드시 도장 찍어야 되고 직원은 즉 보조원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당 업무를 수행했으면 도장 찍어야 되겠죠. 소속공인중개사는. 4번 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에 해야 된다 했어요?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했죠. 10일 이내.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네. 중개보조원 업무상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누가 업무정지 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아요. 왜냐하면 업무정지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에요. 중개보조원은 뭐 할 게 없어. 원래 중개업무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못하는데 업무정지 할 수도, 원래 못하는데 업무정지를 한다는 것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지하는 거죠. 원래 중개업무는 못한다고 소속 중개보조원은.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도 못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도 못해. 할 게 없다고 보조원은. 어찌 보면 최고 속편한 게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은 뭐 행정처분 당할 건 없어요. 그럼 보조원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잘못해도 뭐 어떤 처벌도 안 받는다. OX. 징역이나 벌금은 낼 수 있어요. 징역 벌금. 징역 갈 수는 있다고요. 나쁜 짓 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투기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거는 보조원도 가요. 다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행정형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조원도. 형벌은 징역 벌금이거든요. 보조원은 과태료도 없어. 과태료. 과태료 내는 것도 없다고요. 보조원은. 과태료 내는 건 보면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자격증 개시 안 하면 과태료인데 보조원은 뭐 자격증 개시할 것도 없잖아요. 과태료 대상도 아니에요. 실거래가액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인데 보조원이 실거래가액 신고하는 거 아니죠? 과태료 대상은 아니에요. 보조원은. 징역 벌금 형벌 대상은 돼요. 그래서 답은